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6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보은 상무가 위치를 냈습니다. 압박 시도하면서 태클까지 들어갔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터넷 했는데요. 좋아요. 양발 드리블 2구에 빠져나옵니다. 네네미 갑니다. 좋은 패스예요. 반대 비었는데요. 비었습니다. 박스 안쪽. 슛! 하지 골키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 중원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패스 좋아요 지금. 자, 짧은 패스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앞쪽 띄워 보냅니다. 강가희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방금 보은상무의 이런 사이사이에서 받아주는 패스 플레이 아주 좋았고요. 가져오고 있는 세종입니다. 강가희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백은미 반대편 띄워줍니다. 패스 좋아요.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슛! 결정적인 기회.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여기! 이번에는 세종의 공격 패스 미스. 양서영 흔들면서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보시면 세종의 미스부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야, 이정민 선수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골로 이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정민 선수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름 종횡무진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좋은 턴 나왔어. 하나름의 슈팅 펀치. 저쪽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빠졌어요. 김슈팅 퍼치! 하지 골키퍼입니다. 야, 김성민 선수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잘 쓰는 선수거든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왼발. 자, 지금 김성민 선수도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데요. 사실 김성민 선수도 지금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네. 네넴 가운데로 짧았습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김성민 선수와 네넴 선수가 지금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네, 김성민 선수가 지금 아까 전반 막바지에 조금 뭔가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종의 공격 앞쪽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잘 빠졌어요. 자, 이번에는 연결이 됐습니다. 강한 바디 체킹. 송다희가 공을 끊어냅니다. 박스 안쪽. 결정적인 기회 놓치고 맙니다. 자, 김소훈 선수인데요. 왼쪽 길게 뽑아줍니다. 불절 이후에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 박스 안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슛! 정면으로 향합니다. 잘 끊어냈어요. 또 한 번 앞쪽으로 경합을 붙여봅니다. 뛰어가는 빨라요, 김소훈 선수. 김소훈! 앞쪽으로 뻗어서 갑니다. 빠른 스피드. 빠졌어요. 자, 지금 끝까지 살릴 수 있나요? 올라갔어요. 한 번 접어두고 살짝 굴절이 있었지만 꺾고. 자, 지금 마가이아 선수가 오른쪽 박예나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잘 빠졌어요. 이정민! 이정민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이야, 이정민 선수 지금 두 번째 골 장면에서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골을 밀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야, 23살의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대로 슛! 펀칭! 보이고 있네요. 전가을의 프리킥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붙여줍니다. 반대편 때립니다. 최다경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빨라요. 연결이 됩니다. 슛! 골대! 또 골대예요. 자, 양팀 모두 골대를 주고받습니다. 전가을 갑니다. 잘 올렸어요. 날카롭게 갑니다. 살짝 물러났습니다. 전가을 잘 올라갔어요. 올려줍니다. 하지의 안정적인 캐칭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전개. 잘 올렸어요. 그리고 띄워서 패스요. 또 한 번 하지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민영 선수와 하지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지 선수의 이제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보려고 했던 세종.
결국에는 뺏어냈지만 다시 한번 보은이 올라갑니다. 지금 역습이에요. 자, 공격 숫자가 3명입니다.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흔들면서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이정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이야, 지금 이 시간에 저 정도의 힘이 남아 있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정확하게 코스를 보고 때리는 것 자체도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6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기억을 이어가면서 보은상부가 오늘 경기 세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